다덜 페나레지앙 제주원 뉴스다.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고사목 피해가 확산되멍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관 국립산림과학원은 요지금 피해 현장을 초장 모니터링을 하고 유충을 채집하기 위한 트랩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선충 피해광은 도난 양상의 고사 현상이 확인되었지너멍 수액을 빨아먹는 소난 껍질 깍지 버랭이를 고사의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룩한 현상은 너문해 12월부터 한경면 낙천이광 조수리 일대에 고사 현상이 발생하여 나신 뒤 제주시의 예찰 결과 3천여 그루가 피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 급행버스를 도입하여 등하교광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운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하기광 함덕을 잇는 동서축광, 제주국제대광 제주항간의 남북측, 경호곡 서귀포 대전광 남원 구간에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추루 거민 함덕광 하기간 급행버스 소요 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10분가량 줄어들 것답니다. 제주도는 출퇴근광 통학 시간대에는 맞춤형 버스를 활용하여 배차 간격을 줄이고 수요가 적은 노선광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늘리우멍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서산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광 제주서산평화재단은 오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산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이 등재를 신청하는 서산 기록물은 서산희생자 결정광 도의회의 조사 내용, 도시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 같은 재판광 언론 등의 기록들인데요. 3만여 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말고장 소삼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문화재청에 신청하게 한 것입니다. 경호곡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응원 캠페인도 벌이켄 햄싱게 마심. 올리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제주의 경우 채한달 동안 1억 2천만 원을 모금한 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한 달간 제주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958명에 1,030건으로 액수로는 1억 2,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진로하고 그 다음이 서울시광 경상남도 순이라는 것입니다. 기부 액수별로 보면 10만 원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답례품은 감귤이 소식 9.1%로 진로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 앞선해 서산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JDC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서산 평화공원 참배 후에 제주 서산 석권은 안적도 치유가 필요한 역사의 상처랜 고르멍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희생자가 으깨시리 끝고장 최선을 다하게 내신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앞장서겐 고랐다. 비대위 회의에선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하여 군사공항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니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제주 합동연설회 개최관 관련하여는 17대 총선 후에 20년 동안이나 특히 서귀포 지역에선 20소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였지나멍 내년 총선에서 제주의 압승을 다짐하는 차원이란 고라지나멍사. 소삼의 상징적인 인물인 민영천 진화영 할머니 삼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지금 후손들 뜻에 떨랑 진화영 할머니 삼터를 기부 체납받아 거래 놓고라스다. 할머니 삼터엔 생전의 집기류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생전 다큐멘터리 영상과 혼뒤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형 방백록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민영천 진화영 할머니 삼터 보존회가 설립되었은 뒤 민간 차원의 관리가 애려왕 이번이 제주도의 설득으로 기부 체납하게 된 거란 냄새다. 옛날에는 도치로 장작을 패갖고 아궁이에 불을 쐬고 살았었거든. 네, 어떤 거요? 도치!
도치는 도구라는 뜻 아닌가요? 도치라고 하는 것은 날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찍거나 아니면 패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범위여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어 도치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도끼에 해당합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찍거나 패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르기 질면 도치, 조르면 자기, 자루가 길면 도끼, 짧으면 자기, 또는 낭 깨는 게 도치라, 나무 깨뜨리는 게 도끼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래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모래라고 하는 그것을 제주 사람들은 모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몰래라고 해가지고 니를 덧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라든가 모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20분 이하거나 통학거리가 1.5km 이하인 경우엔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원안 통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35%에 이를 것 담댄 고람스다. 통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신딘 거리에 똘랑 허를 1,700원에서 최대 1,800원 꼬장 차등 지급하염스다. 경호곡 우도강 추자도 가파도 등 도서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 신딘 선바구님이 추가로 지원되염스다. 제주 지역 읍면동 40시바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인 걸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제주도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너무네 발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인구는 67만 8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는 17.1%로 집계되었다. 경호곡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읍면동이 20시바띠로 조사되었다. 도시 읍면동별 노인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추자맨이 38.7%로 진로 높고 1도 1동이 31%, 서귀포시 중앙동은 29%를 냄스다. 3품을 들어볼 때가 우리 한라생 대습에서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사진전들 개최입니다. 이 사진전은요, 사계절 테마가 살아 숨쉬는 숲을 주제로 한라생 대습에서 볼 수 있는 제주의 계절을 풍경, 고작, 거랭이, 열매, 생이 등으로 보여주는 거보다 2월부터 12월까지 쭉 볼 수 있으나니 입장 관람 시간에 맞추어 삼촌들 헷갈리지 마라. 잘 알아보고 오면 될 것 같습. 한라생태숲에서는요,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엄선된 사진들을 준비해 신한 언제든 손지들이형 친구들이형 다 고치 놀래 없어요. 오늘 고라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종 오쿠다 편한들러십세.